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야, 이제 막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 간포랑 나랑은 이게 조금 이게 안 맞나? 여기 와서 촬영만 하려면 비가 오는데 지금도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치하고 뷰가 너무 좋습니다. 뒤쪽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요. 이 땅을 물고 정확하게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옆에서 그냥 뭐 이 땅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짚어 말씀을 드리고 바닷가 정확하게 내려다보이는 영구 조망을 갖고 있는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공시가격 반가격에 지금 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공시가격 반값에 나왔습니다. 이런 땅 잘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아이고 참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간포리 바닷가 영구조망 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할 건데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간포읍 간포리입니다. 지목 전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00평인데요. 매매가 기가 막힙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바다 영구조망 보이시죠? 옆에 잘 나가는 펜션도 하나 있고요. 이 펜션 바로 뒤에 그다음에 요 땅인데요. 요 땅 옆으로 뒤쪽으로 해서 이 펜션 뒤쪽으로 해서 길이 쫙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이 그냥 농사를 짓고 계세요. 뭐 이 부분 뭔가를 하신다면은 요 길 부분 해갖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는 완전히 낭떨어진데 이 땅까지 딱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한 단 두 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바다 영구조망. 여기다 뭐 농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고 그냥 해도지 해뜨네 이래 하시면 됩니다. 뭐 멀리서 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아침에 막 콧물 쭈쭈 흘러가면서 해도지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뭐 잠깐 뭐 기지개 켜는데 해도지 볼 수 있는 영구조망 토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경계 찍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부분 요렇게 이 부분 요렇게 저 대나무 있는 부분 포화남입니다. 요렇게 지금 여기 요렇게 담이 쌓인데 그 옆쪽으로 해갖고 쭉 일직선으로 해갖고 자동 그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요 한 단, 요 두 단입니다. 두 단도 경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쭉.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죠? 자, 뒤쪽에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요 나무 앞쪽으로 여기 현황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현황도로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단이에요, 여러분들. 밑에 단. 자, 이렇게. 제가 요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적도상 도로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서리 주변으로 다 보여드렸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권은 진짜 좋습니다. 자, 요렇게 둘러봐 드리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도로 있다 했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 간포 전체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우와. 자, 이렇게 길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 부분. 여기서 이렇게. 저 안에까지. 요 부분에 저 안에까지 지속상 도로가 있습니다. 요 부분 보이시죠? 펜션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뒤에까지 해갖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분이 그냥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적상 도로이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끝에 부분 보이죠? 예, 저기 대나무 보이시잖아요? 예, 저 땅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쪽 편에 이렇게. 펜션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서 여기 도로랑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산소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나무 옆에 여기 산소 있고, 여기 다른 사람 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땅입니다. 예, 지적도상은 이쪽에 도로가 있고, 예, 구독도리는 촬영하는데 그냥 이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다른 사람 산소를 지나서 바로 밑에 땅이니까 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로 따지면 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갖고 요 땅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춥다. 바닷가 시원하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혹시라도 현장 오실 때는 티맵이나 카카오맵 이용하신다면은 현장까지 바로 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멤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